지금부터 여름방학 특집 클레버 운동이를 시작합니다. 클레버 TV! 자, 여러분 여기 어딥니까? 이천플레이즈! 자, 우리 이천플레이즈에 왔습니다. 여기서 오늘 대결할 거예요. 이천플레이즈에서 릴레이 달리기 대결을 할 겁니다. 박수 주세요! 두 팀을 나눠서 클팀 손들어 클팀 레팀 두 친구가 한 명씩 대결할 거야. 알겠죠? 이 위를 누가 먼저 빨리 저 위로 올라가서 짚고 내려오는가가 게임의 승패를 가릴 겁니다. 알겠죠? 자, 지금부터 본격적인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선수 준비합니다. 자, 지금부터 게임. 아, 정희 선수와 황승희 선수 달려나오고 있습니다. 아, 과연 누가 이길까요? 기다 하는데요. 아, 지금 내려올 때 정윤선 선수 압도적으로 빨라요. 아, 굉장히 좋죠. 근데 삐끗했습니다. 황승희 선수 그 사이를 뚫고 앞으로 나가죠. 황승희 선수 기회를 잡았습니다. 달려 나갑니다. 아, 김윤희 선수 앞을 향해 나갔는데요. 좋습니다. 시작이 좋은데요. 뭡니까? 지윤 선수가 치고 나갑니다. 내려올 때 몸무게를 이용한 낙차 기술. 아, 좋아요. 지금 근데 김지 선수가 평소 선수보다 빨라요. 다음 선수 범 선수와 재한 선수 나갑니다. 좋습니다. 이번에도 내려갈 때부터 압도적으로 범 선수가 빨라요. 근데 차치가 조금 늦었군요. 그래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. 정사랑 선수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을지. 좋습니다. 지금 정사랑 선수 조금 더 빨랐는데요. 마지막에 김나희 선수 여전히 앞선 선수를 마무리합니다. 자, 마지막 남상욱 선수와 강재 선수 과연 누가 승부를 결정지을지. 지금부터 정말 미세한 차이로 남상욱 선수 지금 앞에 있는데요. 방심할 수 없습니다. 자, 마지막 순간까지 한 번 더 달려 지금 마지막 한 걸음이 남상욱 선수 정말 잘한 선수입니다. 남선수 클팀의 승리를 놓치지 않습니다. 1편이 끝이 아닙니다. 2편도 있으니까요. 많이 기대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.